촛불 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어쨌든 청문 과정에서 저희가 낱낱이 잘못된 점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향해 칼날을 벼리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얼마나 날카로울지 자유한국당 취재하고 있는 장나라 기자와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 출입하고 자유한국당 취재하면서 이번 청문회가 처음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가요? 네. 조국 후보자처럼 좀 쟁점이 많이 되는 인물은 처음인가요? 아, 네. 이미선 그 헌법재판관. 아, 그랬군요. 이후에. 이미 한번 큰 일을 겪었군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부터 좀 살펴볼까요? 제목부터 쭉쭉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한국당에서 먼저 좀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건 네.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네. SNS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등 선동 정치에 앞장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그 법무장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아예 자질이 없다. 다른 논란보다 이제 이게 일단 결격 사유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 다른 논란들도 한 6가지 정도로 크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군요. 종류는 일단 많군요. 네, 종류는 예. 또 많은데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이념 논란입니다. 네. 오늘 이제 황교안 대표가 회의를 통해서 좀 정면으로 제기한 네. 논란인데요. 네. 뭐 자세한 내용은 두 번째 질문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네. 이념 논란 또. 두 번째는 이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어서. 예전에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 네. 그리고 또. 이제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부 장관에 기용되는 게 맞냐라는 네. 이제 회전문 인사 네.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리페서 논란이라고 해서 정치 서울대 교수 복직했다가 다시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논문 표절을 네. 했다라는 네. 이제 이 여섯 가지 논란이 네. 지금 논문 표절 플러스 뭐 가족 네네.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하나하나 좀 우리가 오늘 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네네. 청문회 쟁점을 미리 짚어본다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념 논란부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오늘 아침에 의해서 얘기를 한 거죠.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어떻게 국무위원을 하냐, 특히 법무장관을 하냐는 얘기인데 자세한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네, 과거 이력을 문제 삼은 건데요. 과거에 그 산호맹이라고 남한 네.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의 이력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일이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일 같네요. 그렇죠. 네, 27년 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네,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요. 네. 이때 이제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냐라고 예. 하면서 당시에 이제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다. 예. 이 단체를 설명하면서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예.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예.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황 대표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네.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 당은 국가 전복을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도 하고 그러지 않았었던가요? 알겠습니다. 산호맹은 정말 오래된 얘기인데 그래서 산호맹이 그 뭔지도 잠깐 설명을 해주셔야 될겠는데요. 네, 반국가단체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네, 국가보안법 전문가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이 단체 같은 경우는 군사 독재 정권 타도랑 이제 네. 민주주의 정권 수립,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변혁, 뭐 네. 진보적인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로 활동을 한 조직인데 네. 좀 특이한 점은 북한식 사회주의나 주체 사상에는 좀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네.
그래요. 조국 법무장관이 산호맹과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었죠? 조국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도 있는데. 네네, 과거에도 네. 얘기도 한 것도 있었는데요. 네. 이제 조 후보자는 이제 당시에 1993년에 네. 이제 울산대 전임 강사를 재직할 당시에 네. 이제 이 사건으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복역을 한 바가 있어서 네. 이제 그걸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이 당시에 1992년 1년 전에 이제 최연소로 울산대 법학과 교수로 이제 전임 강사로 재직을 했었는데 네. 다음 해인 93년에 이제 그 사건 이 사건의 연루가 돼서 이제 구속이 됩니다. 네. 이제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이제 5, 6개월간은 구치소 생활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이 네.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과거 현재는 뭐 오늘 입장 따로 밝힌 건 없고요. 청문회 때 아마 이 부분에 좀 집중이 될 것 같죠? 네, 예. 그렇죠. 이제 한국당은 이 부분을 이제 국가관이랑 연결을 지어서 아니 근데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은 민정수석은 어떻게 합니까? 민정수석 지명을 했을 때 그때 좀 세게 얘기를 좀 하지. 그때도 이제 계속 지적이 됐었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하고 예. 있는 건데요. 이제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산호맹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예. 이 산하의 단체에서 이제 이를 그러니까 자금 지원이랑 글을 써줬다 이런 해명을 했던 그래요. 부분이고요. 무슨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 뭐 이런 데죠? 네, 이게 좀 네. 차이점이 저도 좀 공부를 네. 해보니까 산호맹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력으로 사회주의를 이제 추구 이제 혁명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반국가 단체로 이제 인정이 됐었던 부분인데 사과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남한 사회주의 네. 그 과학원 같은 경우는 이적 단체로 그러니까 사상 연구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 이적 단체로 됐던 곳인데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이런 일을 했던 것이고 산호맹에는 이견도 있었다라고 예. 이제 해명을 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 백태웅 교수 캐나다 교수를 하고 하와이 쪽에서도 있었고 이분과의 개인적인 연도 작용을 했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들은 적도 그쵸, 고향에 있었습니다. 고향에 뭐 선후배 관계여서 이제 해줬던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사건으로 그 양심수로 선정된 바도 있어서 네. 그 이제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부분에는 논란이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 대목은 이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뭐 변호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기와도 비슷하니까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으로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 모순이 무엇이냐 근본 모순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갈래로 고민을 하는 부류들이 있었고 산호맹은 이제 사회주의가 우리의 대안일 수 있다라고 연구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이 황교안 대표의 얘기만 들어보면 정말로 무기 탈취도 이루어지고 그 독극물 캡슐도 만들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민정수석을 제대로 못했다. 인사 검증에도 실패를 많이 했고 당시에 또 김태우 건도 있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여기에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건 최근에 SNS 활동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SNS 활동을 주로 문제를 삼는데 예. 그 국론 분열에 이제 앞장섰다라는 건데요. 이제 본연의 업무랑 다르게 이제 국론 분열, SNS 선동 정치를 했다. 예. 그래서 오죽하면 서울대 제자들이 부끄러운 동문 투표에서 1위를 줬겠냐라고 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 그 조사는 객관성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아, 네. 계속 문제가 예.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민정수석을 하다가 법무부 네. 장관으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당시 이제 과거에 2011년에도 같은 네. 사례를 두고 이제 민주당 지금 당시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이제 비판을 했던 적이 있어서 네. 그때 이제 최악의 측근 인사당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런 일은 이제 못했던 거 아니냐라고 네. 비판을 했던 부분이 이제 계속 이제 오늘 황교안 대표도 지적을 했고요. 그 대목은 민주당이 방어하기가 조금 애매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민주당이 했던 주장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목은 민주당이 좀 아플 것 같고 민주당 내에 검찰 쪽 관련된 분들 중에는 실제로 그건 문제 있다.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직행하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 방어를 하려면 조국이니까 괜찮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옹색하잖아요. 네. SNS 활동이 공론 분열을 획책했다. 그건 어떤 논리죠? 그러니까 뭐 네. 본인들의 이제 친일 로 네. 입장이 다르면 친일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네. 건데요. 사실 이제 SNS 활동을 하면서 본업인 인사 검증도 못하면서 이제 네. SNS로 친일 반일 프레임을 이렇게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 네. 공론 분열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거는 바른미래당에서도 이제 좀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오늘 원래 가장 좋았던 건 조국 후보자를 이 자리에 모시고 자, 이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참 좋았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제가 좀 먼저 얘기도 들어본 것도 있고 예전에 제가 취재할 때 관련된 일이기도 해서 그 대목만 얘기를 하면 저는 친일 반일 그 대목이 민정수석의 일이냐 아니냐 SNS 활동이 최근에 이 경제전쟁으로 불거진 한일 간의 갈등 문제가 촉발된 지점이 대법원의 판결이었잖아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업무상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관여된 일인 거죠. 물론 그 뒤에 친일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대목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좀 과하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게 국론 분열이었나 하는 데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기했던 의혹, 예를 들어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 그 대목은 아마 조국 후보자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걸로 아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네, 지난 4월에 검찰에서 네. 이제 무혐의 처분을 무혐의로 결론이 4월이면 굉장히 일찍 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예. 한국당에서는 예. 이제 본인의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서 이제 결론을 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정수석이라 봐준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네. 여권에서는 어쨌든 비위 혐의가 네. 있는 이제 수사관의 주장을 네. 이제 야당이 좀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 지금 무슨 시민단체인가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폴리패스 논란도 한번 볼까요? 이 민정수석을 하다가 민정수석 임기가 끝나서 학교로 다시 복직원을 내고 복직을 했다가 이번에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돼서. 다시 이제 또 장관이 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휴직을 그치.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뭐라고 하던가요? 죄송합니다. 한국당에서는 그러니까 1일에 정식 복직을 하고 예. 지금 다시 이제 또 가야 돼 만약에 이제 된다면 이제 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 내로남불로 이제 비유를 예. 하는데 그 조국 후보자가 안가주망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그 반박을 했었거든요. 이제 안가주망은 예. 이제 지식인의 사회 참여라는 이제 프랑스 말인데 예. 이거는 이제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인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의무를 예. 이제 다하는 것이고 예. 그 이 휴직과 복직은 모두 그 법률과 학칙에 맞는 다른 행위다라고 예. 이제 반박을 하니까 이제 내로남불 이렇게 논란을 이제 해서 이제 남이 하면 그 전에 이제 예. 그 2004년에 대학 신문에 기고했던 글을 예.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사직하지 않으면 충원을 할 수가 없는데 예. 후유증은 남는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예. 남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이제 내로남불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제 안가주망을 얘기하고 있다 본인이 예. 이제 같은 처지에서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아마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게 있죠? 네네, 그게 이제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예. 지식인의 책무이다. 예. 그리고 모두 법률과 학칙에 따랐다라고 이제 해명을 한. 그리고 아마 당시 조국 후보자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는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선출직 공무원에 도전한 사람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연결이 됐는데 검찰 쪽 분위기 좀 체크를 하고 올게요.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그거여서 검찰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신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법조팀 예. 신지민 기자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국 후보자 가 지명된 뒤에 지난주 뭐 예상이 되긴 했었으나 공식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된 거잖아요. 네. 검찰 내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박상기 네. 장관과는 달리 네. 정권의 실세인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의 정치적 애숙을 우려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예. 네, 하지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찰에 인연이 없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문민 통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예.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는 분들도 일부 있었고요. 예. 일단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검찰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예. 예상과 달리 조 후보자라는 카드가 오히려 검찰 개혁 관련 입법안 처리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구상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예. 공수처가 조 후보자의 실적이라고 이제 평가되는 마당에 자유한국당에서 국회 통과를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는 뭐 전망하는 검사도 있었고요. 예.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예. 그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야 하는데 조 후보자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분들이 오히려 당신이 하려는 일을 당신이 이 자리에 와서는 하기 힘들걸 뭐 이런 의견으로 저는 네, 그렇죠. 예, 뿌리가 네. 좀 되네요. 네.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관해서 그동안 여러 얘기를 했었잖아요. 논문도 네. 쓰고 책도 쓰고 그랬죠. 지금 네. 조국 후보자가 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문제는 네. 과거 그런 조 후보자의 생각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권 행사를 통해서 검찰 통제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조 후보자가 2012년에 출간된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라는 책에서 네. 그 정치 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와 이익을 위해서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서는 안 되지만 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는 인사권이 있고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 인사를 두고도 수사에 개입하진 않겠지만 인사권 확실히 행사하겠다는 정권의 신호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기조가 조 후보자의 철학이기도 한 셈입니다. 예. 또 조 후보자는 그 자신의 저서에서 검사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검찰 내부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예. 그 책에서도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 분산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검찰 내에서 예전 네. 이전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개입한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네.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거나 혹은 네. 조국 민정수석이 개별 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 방향을 지시를 하거나 그랬다는 네. 얘기가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특별히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네. 사법개혁 위해서는 지금 검찰의 수장으로 가 있는 윤석열 네. 검찰총장과의 합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두 사람의 네. 호흡이 네.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조국 법무장관이 될 경우 조국 법무장관이 네. 사법개혁을 위해서 호흡을 잘 맞출 거다. 이렇게 네. 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견해가 많습니까? 보통 이런 호흡을 케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근데 이런 둘의 케미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는 이런 네. 검찰개혁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조 후보자는 검찰을 괴물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을 만큼 예. 검찰개혁을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라고 보고 있는데 예. 반면에 윤 총장은 어쨌든 검찰 수장이기 때문에 조직적 논리를 먼저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이 이렇게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예. 다만 강대강으로 충돌하기보다는 최대한 접점을 찾으려고 할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에 예. 윤 총장도 동의를 했으니까 총장 예. 자리를 수락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어쨌든 큰 틀에서 볼 때 크게 어긋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는 인사청문회가 네.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네.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네, 얘기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더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볼까요? 지금 방금 신지민 기자랑 사법개혁 문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사법개혁의 쟁점,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그 법들의 운명,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조국 후보자의 견해 이런 것들이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그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라면 당연히 이제 그게 주요 쟁점이 돼야 하는데 업무 연관성이 가장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주요 과제이기도 한데 예. 지금 한국당이나 이제 야당에서 이제 주로 타겟을 삼는 것은 이제 그것은 예. 안타깝게도 좀 아니어서 주요 쟁점은 아니게 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결정적인 낙마 사유를 이제 좀 어쨌든간 부각시키려는 작전을 펴고 예. 있기 때문에 예. 뭐. 그 이념 논란이라든지 정치적 편향성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네. 이제 공세를 하려고 이런 전략을 짜고 있어서 이 부분이 거론은 되겠고 민주당에서도 네. 이제 그 이제 적임자기 때문에 이제 네. 지명을 이제 꼭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언급은 되겠지만 네. 주된 이제 쟁점은 다른 쪽이 좀 되지 않을까. 자유한국당이 이 대목을 쟁점으로 삼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그 거의 흔들리지 않던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거의 한 70%, 80%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도 사실 법무장관으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건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이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예 이제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네. 부분보다 이제 이게 네. 가장 큰 결격 사유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사실 다른 부분이 더 쟁점이 네. 되지 않을까. 아까 처음에 그 여러 그 의혹 중에 논문 표절 얘기도 했는데 물론 논문 표절은 논문 문제는 학위를 가진 이전의 후보자들 검증 4대 검증에 꼭 문제가 됐던 그렇죠. 것들이죠. 그런데 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논문 표절 문제는 한번 이미 검증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한번 논란이 됐어서 직접 해명도 하고 네. 뭐 서울대에서 조사도 네. 하고 했던 네. 부분인데 이은재 의원이 다시 얘기를 하나 보죠. 네, 이거 네. 이제 지난 주말에 다시 네. 이제 보도 자료를 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조 후보자가 자기 표절 내지 중복 게재 네. 그리고 뭐 타인 저작물 표절로 논란이 된 그 논문 편수가 25편에 이제 이른다고 네.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조국 후보자가 반박을 한 내용을 또 재반박을 네.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조국 후보자는 이미 서울대 그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네.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네.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이제 그 무혐의 결정을 내려서 이제 다수 언론이 그걸 또 확인 보도한 네. 바가 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 학위 공부한 그 버클리대에서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버클리대에서도 네. 그 표절. 잠시만요. 버클리대에서도 여섯 네. 편의 그 외국 논문을 표절한 게 있다라고 해서 네. 했는데 이제 그게 없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그 네. 부분을 다시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네. 이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은재 의원은 일단 수면 위로 이걸 다시 끄집어 올려 놓은 거군요. 네. 자, 그 밖에 또 짚어볼까요? 위장 전입, 병역, 재산, 자녀 문제. 이 청문회에서 늘 많이 나오는 쟁점들인데 여기에도 논란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한국당 의원들은 일단은 이제 법무부 장관의 자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앞서 말씀드린 편향성을 예. 가장 먼저 부각시키지만 도덕성 예. 문제도 후순위로 당연히 이제 언급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예. 일단 수십억 원대 이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예. 이제 전에도 거의 불거졌던 의혹들이 많은데 이제 그 조 후보자의 부인이 네. 이제 뭐 사학 재벌 네. 뭐라는 의혹이 있어서 당시에도 부인을 했었고요. 네.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들고 나온 거는 이제 8억 원대 주식을 이제 몇 개 네. 전량 이제 현금화를 했다. 네. 이게 이제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제 당시에 그 청문회에서도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또 다시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에 또 이제
그 자녀가 학교 네. 폭력에 연루됐다라는 이제 주장도 한 적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는 이제 자녀가 네. 당시에 이제 그 학폭 그 사건의 연루가 됐을 때 진상조사 과정에서 좀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이었는데요. 저 후보자가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오히려 네. 피해자였다라고 이제 당시에 이제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다시 또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가 국회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공무위원 제안을 추천을 하면 사양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청문회를 하면 가족들이 나오니까 특히 자녀들이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이렇게 그동안 잘 사셨지 않냐? 왜 우리까지 그런 도마 위에 올라가야 되느냐? 이러면서 얘기할 때 후보자들이 그 추천받았던 후보자들이 많이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재밌는 얘기 들었던 게 어디 장관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장관은 말고 차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자, 여러 논란이 있긴 하지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큰 한방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장 기자는 이 여러 논란거리 중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집중할 것은 뭘로 보세요? 정치적 편향성? 그렇죠. 아예 후보자 자격이 없다라는 예.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한방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전에 불거져서 이미 해명이 된 논란들도 나오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는 검증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과도한 불필요한 가족 해집기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건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 후보자도 아마 그 부분을 제일 걱정을 할걸요. 그렇죠. 자녀들을 끔찍하게 아끼는 분이어서 알겠습니다. 그 조국 후보자를 포함해서 인사청문회 일정이 좀 나왔나요? 아직 뭐 일정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14일에 이제 국회에 발송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네. 이제 20일 이내에 이제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다음 달 2일까지는 이제 청문회가 개최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뭐 재송부 요청까지 감안을 해도 추석 전에는 아마 이제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청문회가 그럼 9월로 넘어갑니까? 아, 일단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에 예. 전체 회의를 열고 예. 27일에 인사청문회를 이제 개최하는 게 어떤지 이제 일정을 잡고 있는데 예. 그날이 또 27일이 한국당 연찬회여가지고 일정이 조금 더 미뤄지거나 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오늘 그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과 모여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근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 휴가여가지고요. 예. 오늘 이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예.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그리고 예.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함께 그 19일부터 해서 27일 안에 예. 그 인사청문회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열기로는 합의를 했는데요. 예. 어쨌든 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는 이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일정에 합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보이콧 얘기는 자유한국당에서 좀 나오다가 쑥 들어갔나요? 네, 일부 의원이 이제 예. 주장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예. 그 의원도 이제 하나의 카드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거 강력하게 좀 예.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제 예.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다른 뭐 법사위원들이나 다른 이제 그 의원들은 예. 이제 그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뭐 친일 프레임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기 때문에 예. 굳이 이거를 청문회 자체를 받지 않을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요. 물어볼 게 많은데 아마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또 뭔가 새로운 쟁점들이 튀어나온다거나 청문위원들이 과도한 공격들을 하거나 그러면 한 번 더 장 기자를 모셔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